죄송한데 그 지금 직장분이 아닌 분들은 질문 받으러 앞에 나오세요. 아, 나오세요 앞에. 자, 그 질문은 그 다른 스포츠랑 달리 뛰면은 기록으로 성적이 나는 스포츠가 아니어서. 선수가 매번 잘할 수 없는 거고 또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선수가 없이 일단 선수가 만족스럽게 경기를 하면 별다른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경기를 선수들이 노력을 해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러시아의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취재 와서까지 저도 러시아에서 올림픽 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선수들도 선수로 러시아 올림픽이고 이제 신혜 대기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선수와 다르게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만 저한테 의미한 이번 올림픽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신경 쓰는 도움이 될 리가 없고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만큼 다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